자, LG 생활건강에 대안주는 어떤 종목일까요? 두 분이 하나씩 가지고 오셨는데요. 자, 첫 번째로 코스맥스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중국 쪽의 이 화장품 매출에 대한 기대, 역시 화장품주 중에서 색조 화장품의 대표 코스맥스가 좋다라는 의견이셨고요. 역시 뭐 중국 매출과 관련된 화장품은 중국이죠. 아모레 퍼시픽도 이제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의견을 한 분이 주셨습니다. 자, 과연 LG 생활건강 대안주로 코스맥스와 아모레 퍼시픽, 어떤 종목이 더 좋을지 비교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화장품주로 쭉 가겠습니다. 화장품주 두 가지를 가지고 오셨는데 뭔가 대결 같습니다. 이건 진짜. 자, 어떤 분이 먼저 처음으로 설명을 해 주셔야 되나. 첫 번째는 아모레 퍼시픽부터 갈까요? 네. 뭐 제가 갖고 나왔습니다. 네. 일단 뭐 아모레 퍼시픽 뭐 국내 대표적인 이제 화장품 회사다라는 거 뭐 다 아실 것 같고요. 최근에 일단 실적 자체는 조금씩 이제 좋아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코로나 여파 때문에 일단 뭐 화장품 관련된 부분이 이제 상당히 좀 약세를 보였는데요. 특히 뭐 해외 실적 부분이 좀 많이 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네, 그랬다가 이제 일단 1분기 실적 자체는 뭐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의 이제 뭐 큰 폭의 이제 실적을 기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매출액은 한 10% 증가를 했는데 영업 이익은 한 189% 증가를 한 1,762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해외 부분의 이제 개선폭이 이제 좀 뚜렷한데요. 일단 해외 부분 같은 경우에 작년보다 한 20% 증가를 했습니다. 4,474억 정도 됐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 관련된 매출이 이제 30% 이상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특히 이제 프리미엄 브랜드죠. 설화수에 대한 이제 매출이 이제 상당히 좀 증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올해 이제 그 6.18 세일 관련 기간 중에도 지금 이제 관련된 이제 설화수의 매출이 좀 상승이 좀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한 100% 이상 지금 그 전년도 대비 이제 증가하는 그런 라인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요. 뭐 전체적으로 뭐 자음생까지 해서 프리미엄 라인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200% 이상 실적이 좀 좋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하반기 실적도 뭐 비교적 좋을 것 같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2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이제 1분기 실적하고 비슷하게 어쩌면 상당히 좋게 나올 거다라는 게 이제 시장 분위기입니다. 네. 그래서 뭐 매출 같은 경우는 뭐 비슷하게 1조 3천억,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한 1,300억 정도 수준인 뭐 이상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뭐 실적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좀 긍정적인 면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디지털 부분이라고 그러죠. 온라인 판매가 이제 조금씩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기존의 뭐 아모레 퍼시픽 자체가 뭐 오프라인 쪽에 이제 좀 강점이 있었다라는 거에 비해서 이제 온라인이 좀 약했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중저가 라인 중심으로 해서 온라인 판매 채널을 상당히 좀 강하고 있다라는 건 상당히 좀 긍정적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뭐 관련된 매출은 뭐 조금 뭐 하반기 들어서 계속 좀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해외여행이 이제 재개가 되면서 관련 이제 면세점, 특히 이제 뭐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 이제 면세점 매출이 좀 많았었던 그런 뭐 회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관련된 매출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LG 생활건강에 대한 주로 임순재 대표님은 아모레 퍼시픽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뭐 화장품 한때는 우리나라 대표 1위주였는데 얼마 전부터 이제 약간 주춤하긴 했지만 다시 좀 힘을 낼 수 있을지 뭐 저희도 응원을 좀 해보겠습니다. 아모레 퍼시픽 가지고 오셨고요. 자, 다음은 코스맥스입니다. 김민수 대표님은 코스맥스를 가지고 오셨는데 자, 어떤 모멘텀들이 있을까요? 네, 화장품 쪽에 OEM, ODM을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가 쉽게 말씀드리면 소품종 다변화된, 그러니까 즉 네. 예전에 저희가 스파 브랜드라고 그러죠. 그 패션도 이렇게 빨라지고 있는데 그쵸. 지금 화장품도 그런 변화가 계속 감지된다라고 하게 되면 전통적인 강자보다 이런 흐름을 빨리 대응하는 업체들이 좋겠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이번에 6.18 축제 관련돼서 이 징둥닷컴에서 10개 상위 브랜드가 발표됐는데 그중에 한국 브랜드가 2개 있습니다. 네. 한 2위, 3위 정도 되는 회사가 3C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거님? 3C요? 네. 저희 남자들은 모르죠. 네.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스타일란다에서 나오는 3C라고 하는데 여자분들한테 여쭤보니까 다 아시더라고요. 아, 그러세요? 네. 저희가 발라볼 수도 없고. 네. 그래요? 그렇죠. 그런 쪽에서 또 10위 정도 되는 쪽의 회사가 아임미미라고 하는데 또 모르시죠? 네. 네,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컬러 키링이라고 하는 쪽이 올라와 있답니다. 오. 그만큼 이런 저희가 알고 있던 전통적인 브랜드의
어떤 색조나 화장품 쪽보다는 지금 새롭게 부각되는 브랜드가 계속 뜨고 이를 생산한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OEM 회사들이 더 눈길이 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네. 코스맥스도 좀 최근에 부각받고 있는 클리오라든가 그리고 또 3C 쪽에 팔레트를 생산한다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쪽이 조금 더 잘 나갔을 때 기대감이 높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4월 달에 중국 출하만 한 40% 늘었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도 기대감이 높아진다고 봐야 되는데 또 하나 중국의 요즘에 화장품도 그렇고 어떤 소비 쪽의 트렌드가 하나가 샘플 경제라고 합니다. 오늘 이상한 얘기 많이 드리죠? 네. 샘플, 화장품 네. 샘플이요? 네, 저희가 보통 샘플이라고 하게 되면 이만큼 화장품 사면 끼워주는 쪽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중국은 그게 아니라 작은 단위로 샘플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팝니다. 그래서 써보고. 미리 써보고 괜찮으면은 사시라라고 하는 쪽이 이제 소용량으로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런 쪽도 각광을 받는다고 하게 되면 이를 또 제조하는 쪽은 OEM, ODM이 훨씬 더 다양하게 대응할 수 있겠다는 방향이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부각받게 되면은 더 주가에 대한 기대감은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네. 올해 실적도 매출이 한 10% 늘어나면서 1조 5천억대 그리고 영업이익도 53% 늘어나서 1000억대. 그러니까 즉 작년 같은 경우는 선전하는 데 무게를 뒀고 올해는 본격적인 수익성이 확인된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OEM, ODM 업체들은 계속 관심 있게 보는 게 맞겠다라는 쪽에서 대장주 코스맥스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조금 더 작은 종목은 잉글우드랩이라고 있습니다만 네. 이쪽은 그냥 지켜보시면서 코스맥스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겠습니다. 잉글우드랩은 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럼?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네, 생각난 김에 그냥 후두둑 얘기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인순재 대표님 코스맥스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요즘에 이제 OEM 관련 쪽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일단 브랜드 자체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진출하는 게 이제 프리미엄 브랜드 쪽으로 이제 계속 좀 매출이 나오긴 하지만 중저가 라인 쪽으로는 일단 중국 회사들에 대한 이제 기본적으로 품질이 상당히 좋아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점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OEM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차피 자기네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일단 판매하는 회사 쪽에 이제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약간 이제 중저가 브랜드를 한다라고 해도 일단 다양한 또 이렇게 제품 라인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김민수 대표님은 아모레퍼시픽은 어떨까요? 네, 다 좋죠. 좋은데 좀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 탄력이 강할지는 잘 모르겠고요. 거기다가 좀 약간 재미가 없을 수가 있겠죠. 네. 그런 쪽에서 상대적으로 조금 시장의 탄력을 기대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쪽이 또 요즘 트렌드에 맞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쪽이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살짝 더 밀어넣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조금 더 빠른 걸 원하신다라고 하시면은 김민수 대표님이 알려주신 코스맥스를 안정적인 걸 좀 원하신다면 아모레퍼시픽을 취향대로 좀 선택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가격 전략 드려야 되겠죠? 민순재 대표님 아모레퍼시픽의 가격 전략 제시해 주시죠. 네,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대 오늘 조금 조정받을 것 같은데요. 조정받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28만 원 이하에서는 아마 매수를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목표 가격은 32만 원 정도로 잡고요. 그다음에 이제 손절 가격은 25만 원으로 잡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다음 코스맥스의 전략이요. 네, 오늘 또 FOMC 회의 때문에 어지러울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한번 흔들리게 되면 또 하나의 살만한 종목들은 계속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13만 원대 밑에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일자로 한 15만 5천 원대 정도로 보시면서 실적 반영되게 되면 하반기 레벨업은 기대가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11만 9천 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LG 생활건강 알아봤고요. 이 대안주로 아모레퍼시픽과 코스맥스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오늘 시장에서 찬스가 올 때 한번 잘 잡아보자라는 전략을 두 분 다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그리고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